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콘텐츠 어겔기어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슴이 뜁니다. 네, 저희 드림 기타이기도 한데 저희 어겔에서 수입하는 브루조아 기타의 DB 시그네이처 그 두 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는 목재의 끝판 오브 끝판이죠.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축구판을 사용한 기타, 그리고 또 한 대는 코코블로. 네, 이 두 대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기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기타를 거꾸로 안고 있죠. 네, 안고 있는 거꾸로 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후판을 한번 네. 좀 보시죠. 같이. 네. 네, 요 모델이 이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고 요 모델이 이제 코코블로예요. 네, 영상으로 잘 담기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요 딱 부딪히면은 이게 차 합하라 됩니다. 네. 네, 두 대 합하면은 중형차 하나 나오겠네요. 네.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무슨 용암? 약간 용암 같은 느낌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모글리 나오는 영화 뭐죠? 정글에. 정글북. 네, 정글북. 정글북에서 왠지 나올 것만 같은 그게 아마 아마존이었으니까 뭐 만약에 배경이라면 그럼 맞네요. 브라질. 그렇죠.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요 모델은 이제 브라질에서만 나오는 이제 로즈우드고 현재는 벌목이 금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르는 게 네, 거의 값인 거의 네 그런 목재이고 요 모델은 이제 거의 멕시코에서 주로 나는데 코코블로라고 굉장히 단단한 목재이고 기름지고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이제 대체목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네, 목재입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요. 이제 앞을 한번 좀 보시죠. 또 상판도? 네, 네, 상판도 요 모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아디론닥 스프루스를 사용했는데 결이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쭉쭉 뻗는 네. 뽀얀 아디론닥.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진짜 와. 와. 예술이에요, 예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썬버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태까지 본 썬버스트들 중에 사실 가장 아름다운 썬버스트 중에 하나가 저는 단언컨대 다나 브루주아의 썬버스트라고 봐요. 이 제가 이거 본사에서 직접 이메일로 이제 들은 얘긴데 브루주아 기타에서 나오는 모든 썬버스트는 다나 브루주아 씨가 직접 칠해요. 네. 그래서 옵션가가 거의 100만 원이 조금 넘나?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렇다 해도 너무 아름답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크 선버스트에 대해서 이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다크 선버스트는 상판을 토리파이드, 그러니까 이제 타나목 옵션의 나무를 상판을 쓰지 않으면 이 선버스트를 넣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저먼 스프루스에 그냥 뭐 선버스트 넣어달라 뭐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무조건 상판을 토리파이드로 가야 이 다크 선버스트를 네, 네 그렇게 해야 이 다크 선버스트를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부분이 되게 좀 약간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냥 허연 거에 칠을 한 게 아니라 요 자체가 타나목이 네.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지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게 그게 되어져 있고 요 DB 시그네이처는 이제 그 DB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약자가 아니라 다나 브루주아 씨 여기 이제 브루주아 기타의 이제 뭐 그 브랜드를 이제 처음에 뭐 창립하신 이제 루시어 분이시죠. 네, 다나 브루주아 씨의 이제 디자인이 여기 기타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그 디자인의 이 기타이기 때문에 DB 시그네이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DB 시그네이처의 특징을 뭐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일단은 코어가 들어가는데 이 코어 바인딩이 그냥 코어 바인딩이 아니에요. 컬리 코어.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컬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약간 예, 약간 바다뱀 뭐 네, 이런 네, 거 네. 이제 산호뱀 뭐 네. 이런 것처럼 사 이렇게 이제 코어가 고급진 게 들어가 있고 여기 상판 퍼플링도 지금 보면 약간 코어하고 메이플 같은 약간 밝은 나무가 이제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코어 옆으로 이 코어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요 옆으로 라인이 또 싹 지나가는데. 네. 그냥 밝은 뭐 메이플이나 이런 나무가 아니라 약간 어두운 그쵸, 네. 노란 색깔이 나는 그 라인이 고급스러운 네. 라인이 지나가 있어요. 되게 깔맞춤이 좀 잘 되어져 있고요. 지판의 인레이는 5번, 7번, 이제 9번에만 이렇게 쇼 패턴으로 다이아몬드
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원래 이제 DB 시그네이처 같은 경우 축구판을 코코볼로로 하면요, 여기 이제 헤드 플레이트도 코코볼로로 깔맞춤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싹 보시면 네 이렇게 딱 되어져 있고, 그리고 DB 시그네이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웨이벌리의 골드에 스네이크 우드 버튼, 네 스네이크 우드 버튼이 또 굉장히 예뻐요. 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요 기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헤링보는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어져 있고, 컬리코어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싹 이제 두르고 있고요. 이제 헤링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싹 좀 사운드 홀에, 네 사운드 홀에 헤링본이 아니라 이제 아까 그 코어 색깔하고 이제 그 요런 약간 옐로우 빛깔 어두운 노란색 같은 그 느낌의 뭐 나무 색깔이 이렇게 싹 좀 예쁘게 좀 이제 둘러져 있네요. 지금 지판에 요 인레이가 좀 다르네요. 네. 오 대박. 여기는 이제 다섯 번째 이거 하나짜리 두 개 하나 해서 아까는 이제 두 개 하나 두 개였는데 얘는 지금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좀 더 좀 긴 패턴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이 헤드 플레이트는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다. 네네.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 기타도 측판을 좀 보여드려야 돼요. 네. 사실은 이게 사진에는 다 안 남기는데, 네 측판을 보시면 여기 이제 초록 빛깔도 살짝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제가 뭐 확인된 바는 아닌데 많은 분 이제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초록 색깔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건 굉장히 오래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에서 좀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이 환상이고, 아래로 약간만 조금만 이렇게 좀 눕혀봐 주시면,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게 가다가 여기에 또 시커멓게 블랙 색깔이 또 쫙 지나가요.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지나가고 있고, 후판 같은 경우 아까 뭐 보여드렸지만 여기 노란 색깔이 이제 셉 우드라고, 영어로는 셉 우드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또 여기 또 쫙 또 예쁘게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민욱님 네. 그거 아세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는 네. 특유의 냄새가 나요. 어, 어떤 냄새죠? 모르겠어요? 네. 한번 맡아보세요. 여기 사운드 홀에 코 여기 딱 대고 맡아보세요. 와. 아, 그 달달한 네, 냄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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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게 그래서 와. 사실은 스트럼 연주하고 막 연주하다 보면 냄새 올라오는 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라고 하는 기타들은 요 냄새가 반드시 나야 합니다. 외관을 더 막 설명을 하고 싶어요. 네. 이게 너무 아, 예뻐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카메라에 다 안 담길 것이란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정말 오셔서 네. 네, 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연주를 네, 부담스러워 치면서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제가 기스나면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부담스러운 기타 어떠셨어요? 연주해 보시니까? 아, 이게 일반 뭐 인디언 로즈드나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정말 두 배죠. 두 배 정도 나기 네, 때문에 네. 막 말도 안 되는 막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느냐. 사실 그런 소리에서의 그 정도의 차이는 느껴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은 돼요. 아, 뭐 소리가 두 배 좋을 수는 그렇죠. 없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값어치를 맞아요. 매길 수는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정말 이게 실제로 연주해 봤을 때 와, 이 밸런스와 디테일의 끝판왕이다. 아하. 맞아. 네, 이게 정말 배음이 일단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어허. 정말 이 좀 희귀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왜 우리가 기타에서 쓰는 목재 중에 끝판인지 그 부분 부분들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정말 달라요. 맞아요. 네. 이제 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특유의 뭐 컴플렉시티 그 막 배음이 계속 쌓이고 해서 그런 컴플렉시티가 이제 확 이렇게 복잡성이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뭐 사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라고 그래서 이게 막 저음이 와 그럼 막 빵 치면은 막 대포 나가듯이 빵 막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좋은 뭐 소리다라고 하면 결국은 저는 밸런스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네. 밸런스 정말 저음부터 고음까지 어디 하나 뭐 막 튀거나 그렇죠. 부족함 네, 없이 싹 나와주는 이제 그런 느낌하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톤의 그 끄듬에서의 매력과 완성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봤을 때 그게 이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제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컨덴서 마이크 해가지고 이제 녹음할 때 근데 그냥 완전 달라요.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이 자리에서 진짜 헤드폰 끼고 들었을 때는 너무 명확하게 이게 확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제 뭐 유튜브로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쳐보는 것조차도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직접 들을 때랑 또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네, 수음에서 들을 때는 정말 차이가 극명한. 네, 로즈우드의 뭐 저희가 뭐 디제네레이션R 이런 똑같은 브루주아에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끄듬의 그 복잡성과 약간 그 배음과 톤의 그 매력적인 부분이 진짜 솔직히 완전 달라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리시는 분들은 이만큼 투자하시는 거고 뭐 내가 뭐 천년만년 기타 칠 거 아닌데 그러면 내가 기타 좋아하는데 뭐 이거 하나 끝판왕 하나 갖고 있자라고 그쵸, 하신다면 네. 그러면은 뭐 브루주아의 전반적인 톤과 사운드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면 브루주아 내에서 끝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무조건 브라질리언 네. 로즈우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코코볼로 같은 경우는 뭐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랑 비교했을 때 이제 되게 이제 돌격 앞으로 댐핑이 막 이제 빵빵 터지고 이게 기타도 되게 무겁거든요. 코코볼로랑 목재 자체가 무겁고 밀도가 높고 단단해요. 그래서 딱 쳤을 때 빵 하고 나가는 게 원래도 브루주아는 댐핑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날개를 달아준 그렇죠. 게다가 얘는 또 뒷바디잖아요. 네. 제가 사실 그걸 다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이게 얘는 돌격 앞으로의 끝판왕이다. 근데 바디는 작아 OM이야. 근데 일반 OM보다는 좀 딥이어서 근데 코코블로라 빵 하고 딥의 느낌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기타로 이제 만든 건데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제 OM의 딥바디가 아니라 일반 OM이었으면 축구판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좀 꽁꽁한 느낌이 네. 좀 너무 힘이 과하다.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차는 소형차인데 막 700마력이야. 밟으면 너무 막 가벼운데 못 받아내는 네, 그 네.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뭐 D바디이건 아니면 OM 딥바디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상판은 이제 원래 저먼 계열의 유러피안 계열의 나무들이
벨 톤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탈리안 스프루스. 부르주아의 이탈리안 스프루스는 이탈리아 북쪽 지역, 그 약간 스위스와의 약간 밀접해 있는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탈리아 중에서도 굉장히 해발고도가 높은 이 산에 위치한 고 이탈리안 스프루스예요. 그러니까 거의 스위스 알파인 스프루스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단단함과 그 추운 지방에서 이제 벌목한 네. 목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러피안 계열이면서도 벨톤이 있으면서도 단단한 약간 아디론닥과 점원의 약간 중간 정도 성향 되는 거고 또 상판이 AT 이탈리안이거든요. 네. AT는 에이지드 톤. 그러니까 이제 토리파이드. 그러니까 뭐 한글로 표현하자면 탄화목이다. 진공 상태에서 열가공을 해서 여기를 한 50년 이상 건조시킨 나무인 것처럼 그래서 배음이 이제 팍 터지게 해가지고 벨톤도 있고 배음도 좋고 축구판도 코코볼로지 게다가 딥바디지 이러니까 한번 싹 긁으면 붕 하면서 나오는 게 진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OM 딥바디 중에 거의 뭐 끝판왕 이제 돌격 앞으로의 끝판왕은 거의 이 정도 그쵸. 수준이 아닐까 싶고 네 얘는 이제 디바디로 전체적인 밸런스와 그쵸. 그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기타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요 후덜덜한 두 기타 아유 네 오늘 차 여기까지 두 대를 연주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후덜덜한 두 기타 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기타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